자, 이 이름은요, 프롬페시아. 프롬페시아. 이렇게고, 4,000원이고요, 월동은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자스민이죠. 프롬펠지어 자스민. 그것도 프롬페시아라고 나와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나와요. 프롬펠지어 자스민은, 보통 우리가 브룸펠지어 자스민이 프롬페시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는 많은데 요거는 굉장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색이 요렇게 꽃색이 변해 가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요. 향기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보면 요게 나무 입장이 굉장히 바닥바닥하고 힘이 있어요. 요게 자라면 목질화가 된대요. 그 정도밖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수랑 요런 거를 해갖고 제가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줄까 하다가 오늘 이제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 분갈이 하기 전에 요거 플라멩고 앵초 요거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 먼저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앵초는 워낙 제가 이제 올해는 분갈이를 많이 해가지고요. 앵초 분갈이 정말 엄청나게 하네요. 자, 요거 다 털어서 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흙은 뭐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이렇게 밭흙으로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탁 해서 이게 아직 꽃이 안 왔어요. 이제 월동하고 이제 겨우 요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앵초는 약간 그 산성 토양을 좋아해서 녹소토에 잘 자란다고 해서 변함없이 그냥 녹소토에다 요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녹소토 요 정도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자, 뿌리를 약간씩 요렇게 좀 벌려서요. 이게 잘안 돼서 이렇게 해보면 뿌리가 한 군데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심어진 건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좀 벌려서 자 이렇게요. 벌려 가지고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벌려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을 때요. 약간 봉긋한 게 좋아요. 가운데가. 그래서 여기를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잘한 군데로 뭉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제가 그 분갈이 해서 잘안 되는 것을 뽑아볼 때 있죠. 그거는 막 뭉쳐진 게 많고요. 잘 되는 거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한 것들이 다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어요, 지금. 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흙이 잘 들어가게 생겼죠? 자, 여기에다가 야생토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요 화분은요, 그 토동이 다육에서 팔고 있는 4,000원짜리 화분인데요. 요거 만 원에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주는 그 화분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이쁘네요. 또 이렇게 심으니까. 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심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물줄때 같이 주도록 해볼게요. 프롬페시아. 요 아이도 월동은 안 됩니다. 한번 털어볼게요. 와, 요것도 흙은 좋은 데다 있네요. 자, 그래도 한번 털어볼게요. 그 부엽토가 들어간 거 있죠? 나무 그 껍질처럼 생긴 거? 그런 데다 돼 있어요. 자, 여긴데 안에는 상토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바깥에는 이렇게 분갈이를 한것 같아요. 여기 알갱이 영양제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털었는데요. 거의 다 털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그냥 다 이렇게 우르르륵 다 얼어졌어요. 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 이렇게 털어졌고요. 자,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배수층 이렇게 많이 깔았고요. 자, 여기 파란 게 이런 게 있네요. 조금 이거 재활용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제가 잘 골라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흙은 제가 어떻게 믹스를 했냐면요. 자료도 없고 배수는 잘 돼야 되겠고 요런 적이어가지고요. 야생토 1 영주 우암도의 1, 토동이다요 흙 1, 요렇게 했어요. 믹서를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기를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조금 살짝 이렇게 벌리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야생토에다 심을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믹서를 해서 이렇게 심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참 이런 식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들어온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요.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없어요. 근데 봤을 때는 해는 조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춰야지 여기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빳빳해요. 무늬가 이렇게 있고 이뻐요. 여기 아주 나중에 목질화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잘 키워 봅시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물 한번 줘볼게요. 물 줄 때가 제일 신납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요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무늬 둥글레. 여기 한 촉에 10,000원이고 두 촉에 20,000원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일반 무늬 둥글레라 그래도 일반 그 둥글레가 있어요. 아주 저렴한 둥글레. 그거하고는 요게 조금 좀 다른 둥글레라고 합니다요. 무늬가 요거는 완전히 요 비싼 요런 둥글레라고 해요. 자, 둥글레가 보통 보게 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번식을 옆으로 이렇게 해요. 요렇게 심어져 있죠. 요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우리 마당에 일반 둥글레가 많아요. 번식은 너무너무 잘해요. 이걸 마당에 심어 놓으면 번식은 너무너무 잘하겠지만 일단 요게 좀 비싸잖아요. 한 촉에 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녹소토에 돼 있어요. 이렇게 녹소토인데 녹소토가 중립 녹소토에 돼 있어요. 이렇게 굵은 녹소토에 거기에 돼 있으면서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한 흙이랑 요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요 지금 제가 요거 해놓은 거 믹스 해놓은 거 있죠. 1대1대1로 요게 믹스 해놓은 흙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심는데 요거는 심을 때 포인트가요. 자, 한번 보세요.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심어 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요거 구근을 개근을 옆으로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라는 게 많아요. 설란도 요렇게 옆으로 자라요. 개근이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심어 줄 때 옆으로 심을 거예요. 제가 조금 여기다 좀 채우고요.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해서 자 옆으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수 잘 되게 요 아이는 뭐 월동도 잘 됩니다요. 그런데 그냥 일단 저기 뭐야 그 번식할 때까지 요 화분에다 이렇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우다가 겨울에 노숙시킬 때는 월동을 할런지 그때 봐서 결정해 드릴게요. 근데 시켜도 돼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약간 요렇게 해서 해가지고 요거 복토들 요렇게 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키우는데 일반 고른 그 무늬보다도 약간 요게 좀 귀한 고른 종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번식 좀 잘 돼가지고 막 한 2, 30척 돼서 나눔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자 여기 한 촉이라고 했는데 보너스로 한 촉 따라왔습니다. 5,000원짜리가 여기 요렇게요. 아 여기요. 여기요. 아이고 세상에나.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되는데 꽃은 뭐 일반 무늬 그 둥글레나 일반 둥글레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요. 꽃 모양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물 한번 줘볼게요. 자 물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게 키가 커가지고요 조금 좀 그렇게 보이죠. 자 무늬 둥글레 그 다음에 요거 프롬페시아. 아이고 여기 똑같은 이름이 그 브룸펠지어 자스민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료가 없습니다. 자 요거 플라멩고 앵초. 자, 요 앵초는요 항상 그 분갈이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요렇게 약간 올라오게 심었습니다. 여기가 요 뿌리가 요렇게요 근상식으로 약간 올라올동 말동 요렇게 심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렇게 더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 한번 줘볼게요.
꽃이 없으니까 얼굴 세수도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조금 가운데가 좀 봉긋하게 올라왔지요. 이렇게 심으니까 앵초는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약간 올라오게 뿌리가 약간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브룸펠지어 자스, 요거는 그냥 그대로 프롬페시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심었고요. 자, 요거는 옆으로, 구근이 옆으로 가도록 요렇게 심었습니다. 무늬 둥글레는, 월동이 잘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요거 저 플라멩고 앵초는 월동이, 앵초니까 아마 될 거예요. 된다고 돼 있네요. 돼 있고 요 아이는 월동 안 됩니다. 요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자, 꽃을 한번 가깝게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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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밀린 분갈이를 다 합니다. 요 지금 하루 종일 분갈이 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